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37년째 하면서 한 주간에 네 곳의 기공예배를 드려본 건 처음입니다. 근데 원래는 두 곳을 예정하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 하나가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공예배 하는 도중에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기공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놀랍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원래 세 번째 예배한 곳은 이미 다른 교회를 지어주기로 해서 기공예배를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부지 기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못 짓고 이것을 옮겨서 다른 교회로 그 몫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선 곳에 갔습니다. 예배 전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교회가 없고 지금 자기 옆에 땅을 120평을 기부를 했는데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지나쳤어요. 그리고 기공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간식 타임이 됐는데 그때 그 현지의 코디네이터 하는 필리핀 목사님에게 아니 아까 어느 분이 뭐 자기네 교회가 없다고 동네 교회 얘기를 하던데 그 목회자를 아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양반이 앞에 와가지고 바로 세 번째 앉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나라고 눈치도 빠르더라고요. 한국말도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듣고. 그래서 자기네 담임 교역자를 불러요. 저 뒤에 앉았는데. 그래서 니키한테 물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간식을 먹고 났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이곳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간식 먹고 그 마을을 방문하겠다. 그러고 가는데요 15분 거리라더니 40분을 가도 안 나와요. 해는 년년 넘어가는데 도대체 우리끼리 차 타고 오면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뭐 15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집 차고에다가 거기에 앰프 몇 개 있고 그게 이제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성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한 10여 명이 모였는데 또 청년들이 그 뭐 연주를 하겠다고 갑자기 한 대명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연주야, 뭐 들을 것도 아닌데 간식이나 먹고 할 건데. 그리고 간식을 먹었어요. 아까 저 영상 인터뷰한 것만 해도 그 이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간식을 먹었는데 내 마음속에 네가 이 교회를 세워주는 게 어떻겠냐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 기공식 하자.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서 돌멩이 하나 찾아와라. 그러니까 삽 가져오고 자기네 성도들한테 긴급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몇십 명이 왔어요. 그래서 땅을 팔고 기도하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그랬더니 4년 전에 바이블 스터디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이게 이제 확대돼가지고 지금 60명이 모여서 차고에서 한 데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이 200가구가 넘는데 거기 인구가 1000명이 넘는데 교회가 한 해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헌금 모금하자고 했을 때 어느 시간인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념교회를 세우고 가는데
목사인 내가 안 하고 간다는 것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여보 돈 모아요. 우리도 기념교회 세워야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까 블로그로 쓴 거 그게 뭐냐면 교회 짓는 게 아니고 어린이 시설을 짓겠다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는 예산이 조금 덜 들어도 이 벽을 허물고 이어서 한 50평 예배당을 치면 되겠다는 생각이 왔던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게 기공식을 했지만 내 아내한테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통화를 해도 여보 오늘 마지막 기공식을 했고 우리가 이건 부담할 거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금요 기도회 때 공개적인 석상에서 처음으로 선포함으로 내 아내도 알게 된 겁니다. 돈 얼마나 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뭐 없으면 사람이 받는 대로 매달 넣어서라도 빨리 지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공예배 안 가려고 그랬는데 유영호 목사님이 왜 하지 않았냐고 자꾸 그래서 그럼 가자 그러고 하는데 바로 이 교회 때문이었어요. 그 어그러진 교회가 아니었더라도 이 교회는 우리가 접근도 관계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어지기로 한 교회가 어그러지는 바람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이 교회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인터뷰하면서 말한 대로 가면서 왜 하나님이 여길 보내지? 관심이 없었는데 왜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지? 그러고 갔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8절로 9절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핸들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나는 잊어버려가지고 아 우리 아들 며느리 이름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내가 선포했고 내 기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내 아내가 쭉 설명을 해요. 우리 딸 사위도 기념교회 세웠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도 이미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초상 치르고 우리 형제들하고 합의해서 조의금 나온 거 가지고 기념교회 지금 가면서 지금 아 세웠지. 그래서 불가리아에다가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이제 내 차례 하고 있어요. 복 받을 만하지요.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 믿고 죽으면서도 기념적인 기념비적인 존재로 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지만 나는요 우리 자식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내 자신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가서 뭐하다 왔다고 할 겁니까? 아유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왔지요. 그걸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걸 확인시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기념교회 세운 사람들 이름과 교회들이 다 찍혀서 이제 쫙 계시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가 기념교회 세웠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세웠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돈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기념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보다 또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번에도 가서 이낫살 2천 몇백 원짜리 밥 먹고 차오킹 그 3천원, 3천 몇백 원인가 했는데 시니어 또 할인 20% 해줘가지고 깎아줘서 그거 먹고 행복해요. 나는 그거 무슨 고량짐이 안 먹어도 행복해요. 나는
이렇게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이게 삶의 의미 아니니까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누가 인도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받아요. 그래야 복받아. 나는 언제나 목회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앞에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둔감한 거예요. 아무 감각, 영적 감각이 없이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날마다 더하느니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어요. 날마다 더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은혜도 더하고 사랑도 더하고 믿음도 더하고 열심도 더하고 감사도 더하고 축복도 더하고 부흥도 더하고 아멘 하는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더하는 거. 나는 지금까지 날마다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더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내 목회 여정 가운데 한꺼번에 네 군데를 기공한다는 거 처음이라니까요. 많이 해 두 군데 하고 왔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계획도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오묘하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하는 것은 빼는 것보다 낫지요. 너무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한 사람은 빼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더하는 게 좋아요. 더하기, 더하기. 봉사도 더하고 헌신도 더하고 날마다 더하는 거. 근데 나쁜 거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 이건 더할수록 나빠요. 감사, 칭찬, 뭐 기쁨 이런 건 더할수록 좋은 거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모델로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훌륭했고 성경적 교회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로 돌아가면 돼요. 그 교회 안에 멤버십을 구성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가 되는 거지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세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히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를 동경할까요?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초대교회는 한마음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한마음과 한뜻, 그러니까 영혼 공동체였어요. 이 영혼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가족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몇십 년 동안 관계된 존재지 세상 떠날 때 믿지 않은 가족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고 남편, 아내 할 것 없어요. 지금 몇십 년 부부관계 사는 거지 죽음과 동시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는 천국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몇십 년 후면 갈라질 존재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공동체, 바로 영혼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천국까지 가서 영생해야 될 사람들이니 여러분 육체의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이 이게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1장 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이 마음 속에 새 영을 받아야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쓴뿌리들, 교만, 아집, 거짓, 이런 거 불순종, 이런 것들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거.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목사인지, 우리 어느 집사님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녁 때라든지 틈만 내주면 그분이 발 마사지를 매주 해줘요. 매주. 부럽지?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워줘. 다 채워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지. 제대로 살아봐. 그 집사님은 마사지 샵을 대전에서 하다가 딸인네 애들 돌봐준다고 왔는데 그냥 그 자기가 받은 은사 이걸 잠재워놓고 있었더니 어느 날 몸이 안 좋고,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이거 배울 때 주의 종들을 건강을 위해 섬긴다고 하더니 지금 너 그건 묻어두고 있냐? 이 가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 통해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발 마사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시간만 내서 연락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제도 해줬어요. 어제도. 어제 저녁에 잠자는데 웬 내 아내가 오더니 무슨 여기 어 바세린인지 무슨 뭔지 그걸 발바닥에 바르고 막 양말을 신겨.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발바닥이 왜 이렇게 거칠거칠하냐고 그래.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님이 손가락 가지고 발바닥 미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더라고. 그렇잖아요. 거칠거칠 미끈미끈해야 그냥 매직을 쭉쭉 나갈 텐데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집사님 지금 3부 앉았거든. 손가락으로 하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연장 그걸로 그냥 꽉꽉 눌러서 밀어버려요. 그 발바닥 미끈거리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 소리 듣고 거기다 발라가지고 바세린 발라서 양말 신겨서 재웠다니까 나를. 밤에 양말 신고 자려면 불편해요. 근데 원래 발은 따뜻하게 해줘야 된대. 건강하려면 하나님은요 맘만 먹으면 해준다니까. 맘만 먹으면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멋지게 반응해봐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아셔. 뭐 울고 울고 떼쓰고 발광 안 해도 그냥 다 아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특권을 주고 여러분한테 안 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돌 같은 마음, 거짓, 위선, 교만 이런 거 이거 제거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이 마음이 은혜 받을 마음, 고운 마음, 순전한 마음.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교만, 간사, 고집, 거짓 같은 돌 같은 마음이 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1장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 거룩한 생명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 된다는 건 획일성과 다른 겁니다. 이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개인의 어떤 뭐 특징과 구성원의 차이 이런 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똑같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이걸 획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높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 이 허용 때문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과 탈란트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며 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여기 다 개성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개성. 그 개성이 뭔지 알아요? 개 같은 성질. 이 개 같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아주 지성적으로 보여요. 이게 뭐지? 지랄 같은 성질. 이 개성이 강하고 지성적인 사람들, 이걸 하나로 뭉치는 건 뭐냐?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거든. 우리는 출신도 달라요. 학력의 수준도 달라요. 경제적인 어떤 차이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섬기는 공동체지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공산주의의 철학인 유토피아 이런 사상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있는 자 그 뺏어가지고 없는 자 나눠주자는 게 공산주의 분배정책이에요. 이게 이런 유토피아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가진 자들 걸 뺏어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식의 실험은 이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주의 정책, 좌파 경제론자들은 있는 사람, 있는 기업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자 이거거든요. 이건 망할 정책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경제 논리를.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3년 임했습니다. 두고 볼 일이에요.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주장하는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 부자들이, 기업하는 그 부자 기업들이 다 싱가포르, 미국으로 벌써 시진핑 3년 연임 되자마자 상당수가 지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자본이 빠져나가요. 텅 빈다는 얘기예요. 베네수엘라 산유국이에요. 굉장히 잘 살던데 정치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했죠. 부도나고. 중국 저 시진핑이 경제정책 가지고 저렇게 국가 권력 가지고 기업 뺏고 알리바바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밑보인가 창업주가 그냥 헤드 잡아다가 말이죠. 다 뺏어버리고 이게 공산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야
나도 이거 잘못 보이면 회의사고 재산이고 다 뺏기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3년임 되자마자 지금 막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전부 빠져나가면 속빈강정이고 나라 망하는 거죠. 경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 미안하지만 시진핑이 저렇게 장기적으로 독재하는 동안 그렇게 되기를 뒤만 알아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여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없는 사람 돕고 나눠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한 거예요. 이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바람나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해서 그걸 갖다가 자꾸 기부도 하고 국가에 헌납도 하고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전혀 달라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막스 이론 자체가. 그런데 이 삐딱하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일부 혹은 전부를 팔아서 공동체 구성원들 중 궁핍한 자들을 섬겼던 겁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부정한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교회나 선교단체에 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 때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때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를 세우게 헌신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본래의 뜻은 아파트 팔아서 다 선교단체 내고 교회 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넉넉히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거, 이게 진정한 구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제하면 돈의 개념 가지고 무조건 돈 쏟아부어야 되고 돈 줘야 되고 이게 구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나 달랑달랑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 가지고 할 수 있고 시간 주셨으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건강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뭔가 기념비적인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선포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한 개도 못했는데 우리는 자식들마다 다 했고 고인의 천국 간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까지 했고 이제 네 번째로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목사면 자랑할 만하지요 뭐. 아니, 이 정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목사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하지요 뭐. 솔직히 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나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가게 하셨고 이 일 때문에 감동해서 내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슨 짐 지울까 봐 부담 줄까 봐 요리조리 눈치 살펴서 쏙쏙쏙 빠지고 일하니 부가 되겠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30대 후반에 우리 젊은 집사님이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중침에 사는 예담학교 거기에 입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추천서를 써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뭐 대안학교죠 그게.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하려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못해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여기 선생님들 빨리빨리 조기 명퇴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 평생 동안 선생님 해먹던 거 이제 연금 받아 먹고 애들 가르쳐야 된다고. 애들 지금 교과서 때문에 데모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교과서 그렇게 나오면 선교생이 가서 가르쳐야지 크리스천 선생이라고 빼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맥도 못 써 쪽도 못 써. 요즘에 그래도 찍혔다가는 뭐 날라가지. 교감 선생님 교과서가 그따위로 나오면 뭐 무슨 재주로 맡겠어요? 그거 무슨 재주로. 그래서 내가 이분 때도 선생님들 은퇴하면 말이야 연금 똑똑히 나와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이제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키우는데 학교 들어와서 전부 선생님들 헌신해라 막 그랬는데 말을 들어 먹으려는지 모르겠어. 김문찬 정교회 집사님 아직 한참 남았나? 나이가 빨리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나이가. 아유 목사님 나이 먹으라고. 아유 난 필리핀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시니어 대접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식당에도 제대로 된 식당은 시니어 20% 할인 막 이래줘요. 아유 그 사람들이 노인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비행장 가서도 줄 섰는데 시니어 줄이 따로 있어. 아유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참 좋다. 어떤 사람은 나이 먹고 싶다고 뭐 나이 얘기하면 그냥 이마 살찌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다고 나이가 안 먹습니까? 먹은 나이 그냥 가지? 아, 나처럼 기분 좋게 살면 되잖아요.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대접받는다. 야, 아이고 좋다야. 이렇게 살면 되잖아. 아멘하는 분은 최소한 90세 이상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받은 은사 묻어두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잠재워 놓으면 안 돼요. 이제 깨워야 됩니다.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부서들 가서 일해야 돼요. 대형아부 가서 해. 깐난애도 봐주고 유아부 가서 어린애 뒷바라지도 하고 유치부 가서 애들하고 같이 무용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아동부 가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하고 청소년부 가서 학생들과 같이 뒹굴면서 청소년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케어대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공동체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가치관이 변한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유욕이 있어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뭐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받은 바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더 많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의 의무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누는 방법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 선교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의 그 흔적, 경건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 이거라고 그랬어요. 말만 가지고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남을 자꾸 섬기는 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헬퍼처럼 식모처럼 도와주는 거.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회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건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어요.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의 짐을 나눠지고 유무상통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다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1부, 2부 때는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복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즈벡 그 목회자, 아까 그 예쁜 외국 여성 누워있잖아요.
그 장이 터져서 복만이 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그 직전에 듣고 제가 긴급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즉석에서 헌금 모아서 병원비 좀 지원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온 돈이 300만 원 나와서 전해준 거예요. 보험 안 됐지만 그거 해결되지 않았겠어요? 지난 3부에 참석한 사람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야. 수지 맞은 사람들. 자기가 돈만 원 내가지고 무슨 병원비를 부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게 거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소자 하나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사세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성경 말씀을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가지고 가미시키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집에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기쁨과 이 감사 이게 충만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은 공예배를 모였지만 가정에 돌아가면서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목장예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목장예배 한 주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 1200명 안팎으로 모였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해서 이번에 보니까 771명은 아직도 목장이 시도도 안 하는 목자가 있거나 목장 예배를 하는데 아직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이번 주부터 목자가 연락이 없으면 목자님 우리 목장 예배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이는 겁니까? 지난주에 설교 못 들었어요? 왜 이래요? 따져버려요. 따져버려.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러고 다 뭐야 돼. 아니 사람 사는 집구석에 사람 오는 게 싫어서 됩니까? 아니 사람보다 못한 동물 개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세상에 사람 사는 집구석에 사람이 꼬여야지. 나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불러들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 좀 본받아. 목사한테 그런 것 좀 배워. 배워. 사람이 좋아야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 여러분 목장 예배 열심히 하세요. 그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뭐 내일 이제 새롭게 복원한 명성 산악회에서 오대산 간다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더라고요. 40몇 명이 버스 대형 버스 한 대 꽉 차서 갈 판인데 좋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여기 초대교회는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자꾸 만나야 정이 붙는 거지. 그냥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왔다가 삐끗이 하니까 정이 안 붙지. 안 붙어. 멀었던 사람도 자주 만나서 사귀면 친해져요. 이게 친해져. 예배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일날 삐끗이 왔다가 하니 뭘 목사하고 친해지겠어. 성도끼리 뭐가 친해지겠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예배 교회 모이기도 열심히 했고 가정에 돌아가면서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막 나눴어요. 막 나눴어. 막 나눴어.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은혜 받고 이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받지. 아유 뭐 우리 목사님은 늘 하는 저런 설교인데 뭐 이러니까 무슨 가치관 전화가 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또다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아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겠습니다. 막 이런 감동이 와야 이게 은혜를 받는 거지. 아니 뭐 은혜에 나오는 설교인데 뭐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다 따라. 아유 그러려니 해야지.
이란. 그러려니는 목사님이 혹시 섭섭하게 하거든랑 그러려니 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건 그러려니 안 해. 그러고서 잘하라고 호소하는 건 그러려니 하고 무시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돼서 좀 똑바로 사세요. 오늘 우리 교회도 먼저 마음이 하나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난 금요일도 목이 그냥 단번에 마시가 버렸어요. 기구 가자마자 허겁지겁 와서 이제 손님 맞이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에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영적 분위기 얼마나 캄캄한지 거기다가 이거 뭐 반주하는 친구들까지 더 펑크를 내가지고 대타 기용했는데 저는 원래 콘티를 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곡도 정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피아노를 못 쳐서가 아니라 원래 잘 치는 사람들인데도 이게 나하고 호흡을 못 맞추죠.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면 이거 뭐 이 악단 폼 잡고 앉았는데 저 나하고 바로 그냥 즉석에서 탁탁 나오는 거 하면 못해요 이 사람들. 저 전공하고 뭐 노상 한다고 해도 자신 있어? 그럼 금요일에 와서 한번 대며봐 그럼 할 수 있으면 못해요. 콘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소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몸으로 떼어올라니까 그냥 목이 맛이 확 가버리는 거, 그런데 참 기적 같죠? 알아들을만 하지요,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은 청력이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주일날 설교는 할 만큼 회복을 시켜줘, 회복. 열심히 모이십니다. 기도합시다. 목장 예배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건강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